호돌이 썰툰 호돌이 심리 테스트. 마음에 드는 이성과 술 한잔을 하게 된 당신. 갑자기 술 기운이 올라와서 머리가 핑 돌게 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있던 이성이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1번. 술 깨면 머리 아플 테니까 좀 쉬었다가 마셔. 2번. 시원한 물을 주면서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3번.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4번.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야. 마셔. 1번을 선택한 당신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성에게 호감을 느낀다. 당신은 서로에게 얽매이지 않는 쿨한 연애를 지향하는데요. 일도 사랑도 모두 쟁취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한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연애 스타일 역시 확 타오르기보다는 서서히 격렬해지는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은 겉은 카리스마가 넘치고 속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눈이 녹다는 소리를 듣네요. 4번을 선택한 당신은 인생은 즐기며 사는 거지 라며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당신은 어떤 자리에서도 튀고 개성 넘치는 이성과 잘 어울립니다. 당신이 너무나 좋아하던 옷이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던 옷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서 헐어버렸네요. 이럴 때 당신은 이 옷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1번. 아쉽지만 그냥 버린다. 2번. 찢어질 때까지 입는다. 3번. 입지는 않아도 그냥 옷장에 넣어 보관한다. 4번. 나눌 수 있는 곳에 기부한다. 이 심리 테스트는 연애 중 권태기가 왔을 때 당신의 반응입니다. 1번. 권태기가 와도 상대방에게 똑같이 다정하게 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의 모습을 찾기는 어렵죠. 긴 연애나 결혼을 했을 때에는 점점 무뚝뚝해지는 스타일이네요. 2번. 내가 더 잘하면 상대방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좋았을 때보다 식었을 때 잘해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을 위해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3번. 연애가 재미없거나 시들해지는 시기가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타입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편입니다. 4번. 연애가 재미없고 지루해지면 상대방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후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 노력하는 타입이네요.